한국 GM이 개발을 주도한 쉐보레 크루즈 웨컨 양산 모델이 6일 개막한 2012 제네바 모터쇼의 첫선을 보였다. 특히 헤드램프와 안개 등을 포함해 새롭게 디자인된 전면은 날렵한 웨컨의 매력을 강조했다. 기존 크루즈 세단보다 넓게 설계된 차체, 전장 4678mm는 성인 5명이 여유롭게 탑승할 수 있는 실내 공간을 제공한다. 또 다양한 시트 배열로 최대 1500리터의 넉넉한 트렁크 용량 등 공간 활용성을 극대화했다. 파워트레인은 1.6L, 1.8L 가솔린 엔진과 유로 5층 환경 기준을 만족하는 1.4L 가솔린 터보 엔진, 1.7L와 2.0L 디젤 엔진을 탑재했다. 1.4L 가솔린 터보 엔진과 디젤 엔진 모델에는 엔진 스톱, 스타트 기능을 기본으로 채택했다. 이날 GM은 1600제곱미터 규모의 쉐보레 브랜드 전시홀의 크루즈 웨컨을 비롯해 젊은 고객층의 요구를 반영해 개발된 컨셉트카 코드 130R 과트로, 트루 140S를 공개했다. 또 한국 GM의 유럽 지역 수출 전략 차종인 스파크, 아베오, 크루즈, 말리부, 캐티바, 올란도 등을 전시했다.